안녕하세요. 하이웨이 TV 주인장 하이 아빠입니다. 주말 농장 텃밭에 좀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쪽에서 비료 주고 이런 것 좀 하려고 해요. 이미 많은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다 저 보이시는 비료들을 다 놓고 가신 거거든요. 제가 생전 처음, 태어나서 처음으로 농작물을 한번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어봐. 무릎이 아프다. 하영아, 하이야, 응? 냄새나?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해서 나중에 여기서 맛있는 거 캐가지고 다 먹자. 하이 도와줄 수 있어, 아빠? 응. 하영이 도와줄 수 있지, 아빠? 응. 근데 자신이 없어 보인다. 하이 냄새 많이 나요? 삶이 너무 무거워서 못 하겠어? 다음엔 너희들의 삶을 갖고 와서 하는 거야. 알았지? 좀만 기다려요. 비료와 흙과 돌고루 섞일 수 있도록 땅을 이제 좀 솎아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. 이거 되게 전문가 같죠? 사실 저 농사 지금까지 한 번도 지어본 적 없고요. 앞에 계신 사장님들이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주저드린 소리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있고요. 보시면서 이게 아니다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농사 지는 데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작업하러 갈게요. 숨막히는 고통도 별을 잡는 아픔도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. 아침 10시 반부터 지금 2시 반 거의 한 4시간에 걸쳐가지고 제가 갖고 올 텃밭에 대해서 기초 작업을 좀 완료를 했습니다. 이렇게 또랑도 파고요. 흙도 한번 비료 뿌려가지고 다 솎아주고 평탄화 작업까지 지금 완료를 한 상태고요. 다음 주에 묘종과 씨앗을 좀 구해가지고 와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끝! 사람 되게 많다. 주말이라서 그런가? 여긴 어딘가요? 지금 주말에 쓸 씨앗하고 모종 사려고 수원 농협 자재센터 이쪽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오빠 모듬 쌈채, 모듬 상추. 그 이거 심으면 이게 다 모듬으로 나는 거야? 양상추 품종을 6가지 이상 혼합하여 만든 제품입니다. 양상추, 모든 쌈채. 응. 우린 고기 많이 먹으니까. 시금치 좀 먹을까? 어? 여보, 시금치. 일단 사봐요. 호박. 호박? 응. 너무 많이 개선하는 거 아니야? 그 중에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까? 자, 우선 씨앗을 상추, 당근, 쌈채, 양상추, 애호박, 시금치. 마음은 이미 농부. 씨앗 종류는 이 정도로 좀 사고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것들 한번 좀 사러 가볼게. 하영이, 하이가 쓸 거 모종삭, 소풍장갑. 이게 땅 이렇게 농작물을 심고 어떤 농작물을 심었는지 표시를 해두기 위해서 표지판을 만들고 있어요.
아 근데 나무 하나 자르기도 진짜 힘드네. 아빠 근데 누가 죽었어? 누가 죽었어? 아빠 이거 누가 죽었어? 아빠가 잘못했네. 아 미안해 하영아. 지난번에 땅 우리 땅인 거 포시해준다고 하는 건데 아빠가 다음에 이쁜 푯말로 만들어 줄게. 농사를 지어본 것 같지 않아?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. 어, 하영이가 좋아하는 시금치 심을 거야. 그럼 아빠가 줄 테니까 봐봐. 요 사이 있지? 요 사이에다가 살살살 뿌리는 거야. 알았지? 또 손 대세요. 시금치는 망했다고 봅니다. 그러지 않을까? 10개밖에 안 되니까 두 줄밖에 안 되겠다. 세 줄? 두 줄? 세 줄? 어차피 쓰셔야 돼. 쓰세요. 괜찮아요. 저희 많아요. 예, 쓰세요. 네. 부모님이 다 샀어요. 오늘 나와가지고 다섯 가지 종류의 그 씨앗을 좀 뿌려봤어요.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음에 나와가지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끝.